마지막까지 공략 가능한 종목 빠르게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본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찾아 나서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마감 공략 종목은 유통업종의 그 신세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극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이제 8거래 연속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특히 뭐 연기금과 투신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13만 주 정도 거래되면서 아까 장중에 5일 이평선 때 지지가 좀 확인되면서 좀 낙폭을 축소하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이나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 눌림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신세계 마감 공략 종목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예상을 좀 상회하는 실적이 좀 달성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좀 백화점 쪽에 대한 매출 회복세가 좀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좀 급감했던 전반적인 백화점 매출은 빠르게 소비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명품이나 가전, 생활용품 등 고마진 제품에 대한 판매가 좀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면서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이 좀 제한됐고요. 자산가치, 뭐 부동산 가격 급등, 그 다음에 하이엔드 쪽, 뭐 가전이나 이런 부분의 수요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우호적인 소비 환경을 좀 만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백화점 쪽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저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나타나고 있지만 강남병 철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현재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하반기 때 조금 기대감을 좀 갖고 좀 실적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크게 줄어들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점 철수한 이후에 현재 백화점으로 좀 전환도 좀 가능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백화점 매출이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속도로 인해서 면세점에 대한 실적 우려가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현재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1, 2 쪽이나 김포나 김해국제공항 작년 같은 경우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같은 면세점에는 매출 연동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게 돼 있고요. 김포나 김해국제공항은 전액 면제로 돼 있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이 회복을 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감소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 회복이 좀 하반기로 갈수록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화점 매출 신장, 그다음 면세점 쪽에 대한 적자가 좀 줄이면서 하반기에 대한 그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된다면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감 공략 종목으로 신세계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그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던데요. 그 최근 흐름을 체크해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오늘 살짝 눌렸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는 거래량이 오늘 한 13만 주 정도 감소 보이면서 단기 추세선 지지가 좀 확인됐고요. 그렇지만 이 고점 부근이지만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 지속적인 매수는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신세계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 31만 2,500원에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4만 원, 손절가는 28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세계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도 좋고 목표가 34만 원, 손절가 28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